계속 일단 라디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출연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할 예정이고요. 저희가 6월 18, 19 올림픽홀에서 반자카파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콘서트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달에 하나씩 이제 페스티벌을 계속 또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곡이 다 차트인을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거는 롱런이 좋죠. 그게 중요해요. 네, 이렇게 찍고 내리는 것보다는 네. 10일쯤에 계속 네, 10일쯤에 계속 있는 게 네. 오히려 저희는 더 네. 좋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. 네. 합니다. 1년 만에 찾아뵙는 거라 저희가 많이 긴장이 돼요. 사실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 너무 이렇게 색안경 끼거나 이렇게 너무 평가하는 시선 말고 어반자카파가 오랜만에 왔네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희 음악을 1번부터 5번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저희 어떤 부탁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또 좋은 곡을 써서 올해도 또 다른 앨범을 낼 계획이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